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이야기에서 외나 일당은 그 베이징과 심양 사이를 오가며 활약하느라고 하얼빈을 잠깐 비워뒀었는데, 그러자 이 하얼빈이 강호 바닥에는 생각지도 못한 크나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체 어떠한 변화냐고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얼빈이 강호 바닥에도 변화가 좀 있었지만 그 장춘씨 변화와는 비교도 안 됐다고 하는데, 짜오산이 이 시기 운 좋게도 새로운 거물을 큰 형님으로 모시게 되었었는데 그게 바로 쌍예춘이었다고 합니다. 쌍예춘은 수하에 47개의 기업을 갖고 있었고 재산만 하여도 이미 수백억 위에는 소유하고 있는 대재벌이었다고 하는데, 또한 어디 대재벌뿐이겠습니까? 그 전체 길림성을 대표하는 인민대표로서 정계 쪽에서의 멘트도 빵빵했었다는데, 네, 그 누구랑 매우 비슷하죠? 바로 그 맨날 큰 소리를 떵떵 제치기 좋아하는 왕룡짱과 신분이 매우 비슷한데, 그야말로 흥정강성의 왕룡짱이 있다면 그 장춘시에는 쌍예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막강한 거물이 뒤를 봐주자 이 주위의 건달들은 짜오산을 보고 장춘시 강바즈라고 자칭해라고 했다는데, 네, 이 강바즈란 게 뭐 학생회장 선거도 아니었으니 누가 강바즈로 뽑아준답니까? 내가 이제부터 장춘시 강바즈로 할 건데 납득이 안 되는 놈이 있으면 나서 봐라 라고 큰 소리를 제치면서 강바즈도 되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이때까지 쪼싸는 감히 그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량쉬둥 그 미친놈이 지금 경찰에 잡혀는 들어가 있는데 총살을 맞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량쉬둥이 만약 갑자기 풀려나기라도 하게 된다면 그 자신을 가만 놔두겠냐고요? 네, 이토록 그 장춘시 흑사회 바닥에서의 량쉬둥은 무시무시한 존재였다는데, 그러한 쪼싸니 비록 강호 바닥에서의 강바지는 못하였지만 그 도박판에서는 빵빵한 강바지였다 고 합니다. 어디 길림성 뿐이겠습니까? 전체 동북상성리 도박판에서는 다 이 쪼싸니 이름이 날리기 시작하였으며, 그러자 쪼싸는 답답해 났다는데, 왜냐고요? 이 도박판에서의 타짜왕은 하도 쓸데없는 호칭이었었으며 오히려 그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꼴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제 다들 그와 노름질을 하기를 꺼려했었고 그러자 수입이 줄어들었으니 말이었죠. 이렇게 한계방면에서의 무적이 되게 되면은 외로운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여 그날도 답답해 난 쪼싸니 심심하여서 이 장부를 뒤져보는데 말입니다. 네? 이놈이 이걸 아직도 안 받쳤니? 문득 예전에 이 오래된 한 건이 못 받은 돈이 눈에 들어왔다는데, 이놈은 이름이 쯔샤라고 불렀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여도 하얼빈에서 좀 이름께나 날린 놈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깡패 건달 방면은 아니고 그 칼라 TV를 판매하는 방면에서 말이었죠. 전에 최이버 준이 이야기에서도 나왔다시피 그 시기에 칼라 TV는 매우 귀할 때였었는데, 그러다가 90년대에 와서는 중국에서 자체 제조한 팬더 TV가 이 매우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하여 이 지샤가 뒷문을 뚜져서 전체 하얼빈시 팬더 TV 독점 판매권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그러자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었고 그 하얼빈에서 이름 날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놈이 장춘의 쪼싸니 도박장에 와서 노름질을 하다가 300만 위엔이나 외상을 걸어놓고 안 낸 게 아니겠습니까? 하, 요놈 봐라. 이 도박빚이 이제 1년이나 넘었네. 쪼싸니 전화하자 이 지샤가 반갑게 받는데, 아이고 이게 뉘기신가? 그 장춘씨 도박판의 돈들은 싹 다 쓸어먹는다는 쪼싼 어르신이 아니신가? 근데 이 하얼빈의 나한테는 무슨 일로? 에? 하자. 그러자 쪼싸는 매우 어기막혀 왔다는데, 지샤야, 내가 뭐 너랑 친해서 전화를 했겠니? 에? 내가 왜 전화를 했는지는 너가 더 잘 알 텐데 빨리 좋은 말로 할 때 도박 빚을 내놔라. 이거 300만 위엔이나 되던데 내가 은행에 넣어도 1년이면 이자가 얼마야? 그러자 말입니다. 지샤의 태도가 확 바뀌면서 피식 웃는 거였다는데, 쪼싸나 그 뭐 아침부터 한잔했니? 그러다 짜오싸니 어리둥절해 하는데, 뭐야? 지금 무슨 뜻이야? 이어 지샤는 300만 위엔을 더 달라고? 에? 너 염치가 있는 놈이니 없는 놈이니? 내가 전에 너희 그 양아치 같은 도박장에서 400만 위엔이나 떼온 걸 왜 얘기 안 하니? 그 뒤에 듣자 하니 네 놈이 타짜였더구만. 내 그 400만 위엔을 돌려달라고 안 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라 이것은.
그러자 짜오싸니 억울해 났다는데 너니? 에? 지금 나랑 놀자는 게야? 너가 그때 노름지들 나랑 놀았냐? 에? 아니잖아. 너 나이 도박장에서 일하는 여자 딜러랑 함께 노름지를 한 거잖아. 근데 그게 내가 타짜든지 아니든지 뭔 상관이 있다는 건데. 하지만 저쪽에서는 계속하여 우기는 거였다는데 너희 집 도박판이 딜러인데 너가 기술을 안 가르쳐줬을까? 시끄럽고 너 돈을 받겠으면 오라. 재간 있으면 여기 하얼빈으로 와서 받아 가라고. 네, 도박 빚이란 게 항상 이런 거잖아요.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그 다리를 뜨게 되면 누가 고분고분 물어주고 싶겠습니까? 뭐 법적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어투 띠띠띠 이놈이 이놈이 먼저 끊어서 제대로 빡쳐난 쪼싸니 당장에서 발떨어 일어나는 거였다는데 야야 애들 다 모아라. 지금 당장 하얼빈으로 쳐들어가서 이 진시하라 놈을 잡아오자. 보통 이렇게 전문 도박을 하는 놈들은 성격이 매우 냉정한데 항상 욱하지 않고 요 차분한 마음을 유지해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지시아 이놈이 지가 도박비즈 안 내놓고 지 쪽에서 세게 나와? 짜오싸니 제대로 빡쳐나면서 하얼빈으로 쳐들어가려고 했다는데 그러자 그의 주위의 부하놈이 얘기를 하는데 형님, 형님답지 않게 왜 이렇게 흥분하십니까? 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하얼빈에서 굳이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에 형님이 도와줬었던 그쪽에서 빵빵한 놈이 있잖아요. 네? 누구? 아! 그제야 짜오싸니 무릎을 탁 치는데 여러분도 누군지 아셨죠? 바로 그 전체 하얼빈을 벌벌벌벌 떨게 만드는 난강이 쪼웬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래! 내 그놈을 도와도 많이 도와줬었지. 이제 한 받을 때도 됐겠지. 짜오싸니 다짜고짜 전화를 넣는데 어이! 그 하얼빈의 강바지 쪼웬나니 어떻게 잘 있었나? 에? 내 너희 싼 거다. 그러다 왜 나는 뭐? 싼 거? 은하야 죽고 싶어? 이 감히 내한테서 형님 소리를 다 듣고 싶은 거야? 여기서 거라는 건 형이라는 뜻인데 그러자 이놈이 벌써 나를 잊었나? 네요 네 내 장촌의 쪼싸니 그 심양의 류융이 친구 말이여 기억나지? 그러자 왜 나니 흥 하고 콧방귀를 뀌는 거였다는데 싼 거는 개뿔 니까지 게 뭐 형이야 그 싼 거는 됐고 쇼싸니라면 몰라도 말이다 쇼싼? 여기서 쇼란 이 작다는 뜻인데 쇼싼은 또한 남자들이 밖에서 만나는 첩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렇듯 왜 나는 그가 인정하는 몇 명한테만 형이라고 불러주고 나머지는 다 쓰게 안 봤다고 합니다. 왜 나나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얼빈에서 이 열받은 일이 하나 있어 그러는데 너가 한 들어봐라. 짜오싸니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해주고는 툴툴거리는데 왜 나나 어디 있단 놈들이 다 있다니 에? 도박판에서 진 빚은 빚이 아니라니? 너가 나를 도와서 그 쯔샤라 놈을 톡톡히 혼 좀 내줘라. 그럼 내가 뭐 너를 맹입으로 시키겠냐? 그 300만 위인을 돌려받으면 너가 다 먹어라 웬나나. 내는 일정 한 푼도 필요 없고 그 놈을 톡톡히 혼내기만 해주면 돼. 정말이야? 네, 이 돈 많은 놈들을 봤나요? 300만 위엔이나 되는 돈을 일전 한 푼도 안 받아도 되니 이 분풀이만 함 해달라는 건데 정말이자코 왜 나나 어떻게 이 의뢰를 받아주겠니? 만약 심양의 류용을 불러와야 도와주겠다면 내 당장 전화해서 불러올게. 그러면 이는 또 무슨 소리일까요? 네 전에 이야기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쪼웬나니 쪼싸니 이를 도와줄 때 항상 어떠했었죠? 다른 건 됐고 무조건 그 류용을 불러와야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말로는 자기랑 류용이 친구이고 류용과 쪼싸니 친구인데 이 중간 친구를 건너뛰고 부탁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네 하지만 누가 보나 그건 그냥 핑계였었고 그 류용을 끌어들여서 함께 놀려는 수작이었었는데 하지만 요번이 왜 나는 아니야 쪼싸나 이제 우리가 친한지도 얼마나 오래 되었는데 뭘 류용을 끌어들여 이제 너 쪼싸니 내 앞에 해서 그만한 멘트가 된다. 에? 그러니 그 류용한테는 전화할 필요도 없네라. 그러자 쪼싸니 어리둥절 해놨다는데 전에 두 차례 사건에서는 맨날 류용을 불러들이라고 아니면 자기는 모른다고 딱 잡아떼던 놈이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정말로 왜 나니 말 그대로 이제 쪼싸니과 사이가 좋아져서 그런 걸까요? 네 그럴 리가요. 요번 사건은 그 전에와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잖아요. 만약 300만 위인을 되찾아오면 왜 나는 보고 다 먹으라고 하는데 이때 류용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 류용 그놈한테도 또 한 몫을 떼어줘
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쪼왜나 이놈이 됐다 됐어. 너 쪼산이나 나랑도 이제 친구다니. 그러니 류용은 됐고 우리끼리 해결하자. 말이 나왔던 바에 빨리 오라. 그렇게 바로 그날에 쪼산이 할빈으로 출발했다고 하는데 이 시기까지 쪼산은 수하에 뭐 별로 센 놈은 없었고 나중에 장춘씨 강바지 자리를 그냥 주워먹은 다음에 쎄지는데 하여 그냥 부하 두 명만 달랑 데리고 그 자신이 캐디락 리무진에 척 앉아서 출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는 길이를 더 추가해서 느린 최고급이 백색 리무진이었었는데 그 전체 장춘씨 딱 두 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다들 자가용으로 그 자신이 신분을 과시하길 좋아하는데 그 강호 바닥에서 노는 놈들은 더하겠죠. 짜오산이 차량 번호가 GA33333 3자가 5개인데 한국에서도 좋은 차량 번호를 얻기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구 대국인 중국에서는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좋은 차량 번호는 수백만 위엔에서 이 수천만 위엔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하여 이러한 좋은 차량 번호와 핸드폰 번호로 그 자신이 신분을 과시하고 돈이 많다고 뽐낸다고 합니다. 저스의 차량 번호는 흑 A88888 8자가 5개였었고 리정광의 차량은 헤이 A77777 7자가 5개였다고 합니다. 이 근영님들마다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가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 8자가 중국에서는 돈, 즉 재부를 의미하니 저스가 좋아했었고 7은 행운이 숫자잖아요. 하여 리정광 형님이 최애 숫자는 7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하얼빈 기차역이 제일 번듯번듯 빛이 나는 5층 건물에 이 쪼우산이 캐디락 차량이 도착을 했는데 말입니다. 아야야야야 저게 뭐야? 야 멈춰라! 저기서 뭐 지금 폐쌈이라도 난 게 아니야? 쪼우산이 차량이 뭔가를 발견하고는 멀찌감치 끼익 하고 멈춰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체 뭘 봤냐고요? 네, 그 5층 건물 아래에 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오색 찬란한 대가리들이 이 100여 명이 모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는 바로 다름 아닌 외난이 수하에 이 노랑 대가리가 이끄는 칼라 대가리 파였었는데 이 칼라 대가리들은 다들 나이 어린 양아치 놈들이었었는데 맨날 하는 일이 없이 근육님이 아지트에 모여든다고 합니다. 하여 외난이 아지트 문 앞에는 항상 수십 명에서 이 어떤 때에는 수백 명이나 되는 칼라 대가리들이 쭈그리고 앉아서는 담배나 뻣뻣 빨아대면서 헤드레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쪼외난이 어디 손 봐줄 놈이 있으면 한마디만 던져도 이 우두두 몰려가서 박살을 내주는 거고요. 하지만 그날 뭐 만약 별일이 없고 이 때시각이 되게 되면 싹 다 데리고 가서 술을 사준다고 합니다. 장춘의 쪼우산은 당연히 이러한 건 몰랐었고 어디 다른 놈들이 왜 나는 치러 온 줄로 알고 이 멀찌감치 서서 살피는데 하지만 이때 저게 누구야? 저게 당리창 아니야? 얼마 안 지나자 이 아지트에서 당리창이 멋있게 척 나오면서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알록달록한 칼라 대가리들이 다들 그 당리창한테 수그리면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냐고요. 오 이놈들이 싸우러 온 게 아니구나. 아이구야 놀랐다야. 어이 당리창아. 그제야 쪼산이 이 시름 넣고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어 외난이랑 인사가 좀 오가고는 외난아 저 밖에 저 귀신들은 다 뭐라냐? 아니 난 또 뭐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야. 그러자 외난이 피식 웃는데 다 내 아우이 부하들이다. 그래 그 어나야 어나 내 쪼외난이 친구랑 하느냐 했다는 건데 가서 먼저 벌리부터 보고 술이든지 뭐든지 마시자꾸나. 외난은 예전에부터 항상 먼저 벌리를 잘 처리하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는 스타일이잖아. 너랑 대가리야 그 너희 아우들은 다른 데 가서 술이나 먹이고 우리끼리 가자. 쯔샤? 뭐 이름도 없는 조그만 놈을 처리하러 가는데 말이 필요하겠냐? 네, 때는 이미 98년도였었으며 그 쪼외난 이름 하나만 대도 제대로 먹혀들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쪼산도 그 외난이 세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우쭐해하면서 놈한테 전화를 거는데 왜, 쯔샤야 너 지금 어디야? 내 하얼빈으로 왔다 이놈아 우리 한 봐야 되지 않겠니? 그러자 저쪽에서는 화들짝 놀라는 거였다는데 너 정말로 왔니? 너희 하얼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모르는구나. 그래 그래서 몇 명이나 왔는데 하지만 쪼우산은 시끄러워 났다는데 몇 명이서 왔으면 또 어째? 닥치고 어서 불기나 해라. 너 지금 어디야? 왜? 너 혹시 쫄았니? 그러자 지시하는 뭐? 하하하 오라
오라 이것들아. 필경 이거 하얼빈은 그 지샤의 고향인데 이 타지에서 온 놈들이 무서울 수가 있겠습니까? 전화를 끄는 지샤는 자신이 보안들을 이 싹 다 끌어모으는데 그는 엄청난 규모의 칼라 TV를 판매하는 전문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니 그걸 관리해주는 보안들도 엄청 많겠죠. 전화를 하자마자 다짜고짜 거의 20명이나 되는 보안들이 이 몽둥이들을 들고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사장님 누굽니까? 에? 장춘의 것들이요? 아니 그 타지의 것들이 감히 우리 하얼빈에서 하느냐 한다는 겁니까? 내가 대가리를 서서 이 놈들을 싹 다 조치는 걸 보셔. 그렇게 놈들이 이 기세등등하게 모여서 있는데 문이 쾅 하고 열리면서 한무디 시꺼먼 것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뭐 대가리 수는 우리랑 비슷하고만. 아니 근데 이것들이 면상들이 왜 이 모양이야? 그 들어오는 놈들은 한놈 한놈 분위기부터가 자신들이라 이 완전히 딴판인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웬만한 조직에서 라오빵즈만 사람을 죽인 적이 없었고 다들 몇몇씩을 보낸 놈들이잖아요. 또한 웬만한 당리장 야바 이 세 명은 거의 열 서녀 명씩은 골라보낸 살인마들인데 말입니다. 아바 아바! 제일 앞에서 야바가 이 대가리를 서며 외눈가리를 히득히득거리자 이 보안들은 다들 찔 얻었다고 하는데 네, 다 같은 사람이고 다 같은 남자들이라고 하지만 그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화초 같은 보안들이 어떻게 이 야생마 같은 쪼웬나 일당들이 상대가 되겠냐고요. 웬나 일당들이 뭐 권총을 뽑은 것도 아닌데 이미 다들 눈도 못 마주치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짜오상과 웬나니 자리를 잡고 척 앉는데 어이 지샤야 너 어제 나랑 그 전화했을 때 그 기세는 다 어디 갔니? 뭐 내 이빨들을 싹 다 뽑아서 자근자근 씹어주겠다고? 그래라 이놈아 내 이빨들이 여기 있는데 어디 와서 한 뽑아보라고. 그래도 이 지샤는 감히 어쩌지를 못하고 곁에 쪼웬나 일당들 눈치를 슬슬 보다가 입을 여는데 짜오사나 내 이미 그전에 400만 위엔이 현금을 너희 그 도박장에서 잃었잖니. 어제 전화상에서는 내 얘기가 좀 지나치긴 했었는데 이러자 300만 위엔은 말고 내 그냥 50만 위엔을 드릴게. 어차피 이건 너 그냥 공짜로 먹는 건데 괜찮지야? 네, 쪼오사는 이 지샤의 살짝 새파래진 얼굴을 보면서 키득키득 우는데 왜 쫄았니? 응, 지샤야? 내 이렇게 얘기해줄게. 그 300만 위에는 이제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제부터는 다 이분이 것이니까 말이다. 쪼오사니 웬나는 척 짚으며 얘기를 하자 곁에서 웬나니 입을 여는데 맞다. 그 돈은 이제 나랑 얘기하면 된다. 쪼오사한테는 이제 일전 한 푼도 줄 필요가 없고 다 내한테 바치면 되는 거다. 예? 웬나는 얘기를 듣자 지샤는 헤시시 하며 한마디 묻는데 그 형씨들 대체 어디서 노는 분들이신가요? 그 말투를 듣자 하니 여기 하얼빈의 강호바닥에서 노는 분들 같으신데 혹시 어느 지역에서 활약하는 형들이신가요? 이 지샤는 깡패 건달도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 장사꾼이잖아요. 이러한 목숨을 내놓고 사는 칼촌포 놈들과 막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자 웬나는 내 어디서 노냐고? 내 난강에서 논다 왜? 그러자 에? 난강이요? 난강이라 얘기를 듣자 지샤의 눈동자가 이 갑자기 빛이 확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난강에서 논다고? 그 난강에 누구 미친데? 에? 그 너네 큰형님이 뉘기야. 지샤 이놈이 태도가 이 갑자기 확 건방져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 웬만히 어기막혀 오는데 이놈이 갑자기 약이라도 처먹었나? 내가 누구 미치냐고? 내는 그 누구 미티도 아니다. 여기 몇 명 의형제들을 데리고 우리끼리 놀고 있지. 그러자 말입니다. 지샤가 갑자기 태상을 땅 하고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땡! 이놈들아! 너희들 이 어린 놈들이 감히 형님 앞에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하니? 내 너희들 난강의 강바스 큰형님 쪼웬나니 형님이다 이것들아! 그러자 웬나는 물론이고 이 주위에서 다들 휘둥그레해지는데 웬나니 큰형님? 웬나니 눈앞이 이 지샤를 다시 한번 아래 위로 훑어봤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놈이 확실한데요. 그러면 이는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그 뭐 내 아우 쪼웬나니 아우들이라니까 내 용돈 삼아 50만 위에 찔러줄게. 에? 그러니 이 일은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가서 너희네 쪼웬나 형님한테 잘 전해라. 오늘 나 이 지샤 큰형님이 크게 한 봐주더라고 말이다. 그러자 이놈이 이 지샤의 태도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웬나는 순간 뭐지 이 상황을? 이어 제정신을 겨우 차린 웬나니 윽박 지르는데 잡소리 그만 제치고 300만 위엔이다.
혹시 일전 한 푼이라도 차나게 되면 너의 팔다리를 잘라서라도 메꿔야 될 거야. 아야야야야, 이것들 봐라. 그러자 지샤가 이 더더욱 기고만장해지면서 팔짝팔짝 뛰는 거였다는데 너희들 자신은 있니? 에? 내 난강의 큰형님 쪼에나는 불러와도 이렇게 당당할 자신이 있냐고. 너 뭐? 쪼에나는 여기 있는데 쪼에나는 불러? 곁에서 쪼사니 제일 어디동자 해놨다는데 그러자 외나는 너가 쪼에나는 안다고. 그래 그럼 함 전화해서 오라고 해봐라. 근데 그 전화기 스피커도 켜고 말이다. 내 그 쪼에난이라 놈이 목소리를 한 들어봐야겠으니 말이다. 네, 쪼에난은요 이놈이 지금 웬난을 안다고 뻥을 치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 당연하지. 너네 딱 기다려라. 하지만 그 지샤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스피커를 척 켠 채로 이 어디론가 띠띠띠띠 전화를 넣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삘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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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야. 네, 왜냐고요. 다름이 아니라 그 쪼에난이 전화가 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는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